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봉입니다. 미니 테스트 4강 37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what we call things.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됐죠. 전체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의 문문에 절이 주어가 됐을 때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 이제 들어갔어요. 자, 무언가 우리가 사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중요하다예요. 자, 그래서 동격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names 1번, 이름들이나 라벨, 라벨 뭐 이름 붙인 거죠. 라벨, 우리가 사용하는 라벨들도. 그래서 사실상 that we use 생략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라벨이나 이름들이 중요하다. 자, our perception, 이게 또 주어죠. 인지. 자, 그래서 복수로 주었었어요. are, 인지들은 수동으로 썼네요. 또 shaped, 되어진다죠. 그래서 shape은 동사 형태로 형성 되어지는데, 자, by 모의에서 dialogue, 대화를 통해서. 저 여기서도 묶어서 들어가는 대생략 구조입니다. 여기 저 어떤 대화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to describe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에요. 자, describe 묘사하기 위하여. 자, what's happening도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에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자, in our world, 우리의 세계에서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해. 자, our reality, reality 하면은 현실. 우리 현실이란 것은 is create, 아이고, 현실이란 것은 또 수동이죠. created, 만들어지는데 in 대화 속에서.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우리가 뭐예요? 현실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아, 말 플러스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자, imagine 해라. 자, 몇 분 후에 두 명의 여자아이가 와. 자, 하면은 일단 몇 분 후에가 들어가려면 앞에 선행되는 선행 사건이 있어야지 몇 분 후에가 들어가죠. 난립니다. 자, here's an example. 여기에 얘가 있다. 만약에 너가, 자, round. 그래서 일단 얘가 있다가 말이 되긴 해요. 여기서는 동그란 나무로 된 pedestal 하면은 여기서는 받침대를 있다면, 자, 24인치 한 높이와 뭐 20인치 다이아미터. 일단 뭐 가능성이 높으니까 체크해 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their reality. 자, 그들의 현실. 자, 그들의 현실이란 말은 우리가 their를 받아들은 복수명사가 딱히 뒤에 해석상 그들의 현실은, 자, 이것은 테이블이야. 왜냐하면,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거 테이블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대상의 대의가 지금 A에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맞죠? 저 우리가 대의를 잡기는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B로 시작하면 돼요. 자, 여기에 얘가 있다. 자, 만약에 너가 본다면 둥근, 자, 우드는 나무로 된 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페데스털 받침대. 자, 받침대를 본다면, 자, 그 다음 형용사 절이 수식 들어가죠. 관계대명사가. 자, 24인치 여기서 명사로 높이에요. 높이랑, 자, 그리고 12인치 저희 다이미는 지름. 지름이, 지름이라니까. 자, 그래서 만약 이까지가 지금 if절 끊겼죠. 이렇게 된 받침대가 있다면 나는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sit on it. 자, 20 말하는 것은 아까 페데스트를에 단수로 받아주고 있죠. 지금 슉 가서 이렇게 단수. 자, 그리고 나서 부를 것이다 이 사물을 a stool. stool은 의자. 팔걸이 없는 보통 자그마한 의자를 stool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것은 stool인데 to me, 전치사 누구에게죠? 나에게. 자, 그리고 이것은 나의 현실이야. 그럼 내가 이 의자를 보고 이거를, 아, 이 받침대를 보고 의자라고 느낀 게 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도 C는 대열은 지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복수형 명사가 안 나왔어요. 딱히. 자, 그 다음 명령문 imagine 해라. 상상 해봐라. 자, that few minutes later, 삽입절. 몇 분 후에, 자, 두 명의, 5-year-old. 그러면 5살짜리 여자애들이, 자, 와. 일단 답은 그러면 BAC겠네요. 맞죠? 우리가 아까 전에 대의 받아줄 수 있는 게 여기 두 명이 나왔으니까 지금 대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문제 풀 때는. 자, 그러면 두 명의 5살 여자애들이 come up 오는데 또 나무로 된 받침대.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데이예요. 사실상 주어는 이 두 명의 여자 아이들은 결정하는데 자, 대 접속사고 대 전체가 목적어절로 봐줘도 됩니다. 자, 이것은 테이블이라고. 자, 어떤 테이블이냐면 자, that would be perfect. w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써야 되겠죠. 좀 완벽한데 자, to use 사용하기에 완벽해. 그래서 앞에 나오는 perfect이라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사실상 부사의 형용사 수식요법입니다. 자, 사용하기에 for 그들의 티파티를 위해서 애들 뭐 인형놀이 하면서 티파티 하는 거죠. 차 파티. 즉 그래서 완벽하게 답은 B, A, C가 되고요. 일단 저 여기까지 올려서 자, daily 말하는 것은 아까 5살짜리 여자애들 두 명의 현실은 자, is that 또 동격의 보호절입니다. 사실은 명사절. 자, 이것은 테이블이야. 자, 왜냐하면은 자, this is what 자, this is가 또 종속절에서 주어 동사 what 전체가 또 보호절이에요. 동격 this랑 what이랑 동격 이것이 무식이 무식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의 명사절이기 때문에 어수는 what they have named 자, 무언가 그들이 이름 지어왔던 자, 그리고 how they use it 또 의문사 주어 동사로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의자일까 테이블일까 누가 맞을까 자, both and neither 둘 다 맞을 수가 있고 둘 다 틀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단순한 예이지만 그러나 the same dynamic 여기서도 빈칸 느낌 다이나믹이에요. 왜 다이나믹이 다양성이 들어가냐면은 사람마다 현실을 인지하는 언어 부가 명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지을 때 비로소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에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빈칸 느낌 좋습니다. 자, play out 뭐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일상의 삶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철학적인 지문이라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의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테이블로 보는데 이건 뭐다? 그래서 의자라는 name 그리고 테이블이라는 이름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언어 사용을 통해서 붙이는지에 따라서 현실 인식이 어떻게 된다? 인식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해서 다이나믹해진다. 자, 이런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어적 이름 부여에 따른 현실 인식의 차이.